안녕하세요, 김명수입니다. 저는 지금 점심으로 돈가스를 먹고 있고요.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식당은 서산 마의 3점불 바로 앞에 있는 식당입니다. 오늘은 보원사지에서 개심사까지 트레킹을 통해서 걸어갈 예정이고요. 개심사의 아름다운 왕복부 타고 청복굿을 구경할 예정입니다. 제가 돈가스를 먹는 이유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고, 나머지 음식은 2인 이상부터 되고요. 유일하게 돈가스만 1인분이 주문이 돼서 돈가스를 먹고 있습니다. 돈가스를 빨리 먹은 다음에 백제의 미소라고 불 이유는 서산 마의 3점불을 잠시 구경하고, 오늘 제가 걸으려고 하는 보안사지에서 개심사까지 가는 트레킹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왕복굿 타고 청복굿도 기대해 주십시오. 점심을 먹고 서산 마의 3점불을 잠깐 구경한 다음에 곧바로 자동차로 1.2km를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제 뒤쪽으로 보원사지 5층 사탑이 보이고 있고요. 저는 여기 보원사지부터 시작을 해서 개심사까지 2.4km의 트레킹을 할 생각입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올 생각이고요. 역시나 실록이 짙게 우거지고 있고요. 다 좋은데 햇살이 지금 없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간간이 해가 구름을 따라서가 아니죠. 구름이 움직이면서, 구름이 없으면은 해가 비치고, 또 구름이 있으면은 그늘이 지고 있는데요. 제가 개심사에 갔을 때는 해가 잠시라도 비쳐서 왕복굿하고 청복굿에 아름다움을 영상으로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원사지에서 20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산길은 좋은데 계속해서 경사가 있다 보니까 조금 힘들기도 합니다. 앞쪽에 표지판이 있는데요. 서산 아라뱃길이라고 되어 있고, 보원사지는 0.6km, 제가 가야 할 개심사 입구는 1.2km입니다. 오늘 제가 여행하고 있는 날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월 22일 금요일이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이 개심사 왕복꽃하고 청복꽃이 필 때이거든요. 꽃 시즌이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아마도 여기 왔다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개심사에서 2km 정도 떨어진 저수지 입구부터 개심사 들어가는 그 길이 늘 밀리는데, 지금 여기는 영상에서 보시듯이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보원사지에서 저랑 같이 출발하신 한 분을 뵈었고, 좀 전에 가족 일행분인 세 분을 제가 만나 뵈었습니다. 그분들 외에는 지금 저 혼자서 계속 여기를 완전히 전세내서 독차지하고 아주 멋진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신 것과 같이 산길이 부드럽습니다. 흙길이라서 평탄하고 걷기도 편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녹음이 우거져서 녹색의 빛들하고 산새 소리 들어가면서 허젓하고 고즈넉하게 산책하시기에는 이만한 장소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심사하고 전망대가 나누어지는 삼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직진을 하시면은 전망대를 만나게 되거든요. 거리는 0.3km, 300m를 더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심사는 화면 왼쪽, 저를 기준으로는 오른쪽으로 내려가시면은 개심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전망대는 제가 조금 빛이 촌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가봤는데요. 여기다가 왜 전망대를 만들었지라고 할 정도로 전망대에 서셨을 때 풍경이 정말이지 제대로 보이지 않거든요. 만약에 제가 갔을 때가 3, 4년 전 같은데 그 이후에 다시 고쳐지지 않았으면 아마도 지금도 비슷하게 전망대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전망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잠시 커피 한잔 마시고서 개심사로 내려가겠습니다. 개심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명부전 옆에 있는 청복꽃은 지금 70%에서 80%가 개화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청벚꽃이 만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는 명부전이 공사 중이어서 청벚꽃을 보지 못했는데요. 2년 만에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종로수 뒤편에 있는 왕벚꽃은 80에서 90% 개화가 되었는데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만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날씨만 좋았으면 아주 멋진 풍경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날씨가 흐린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일주문 앞에 피어 있는 왕벚꽃하고 일주문 단천색하고의 어우러짐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일주문을 통과하자마자 100에서 150m 정도의 왕벚꽃 터널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별로 유명하지 않은 문수산은 4월 왕벚꽃이 필 때는 가장 인기 있는 절집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왕벚꽃뿐만 아니라 경내에 벼룩나무가 있는데요. 8월 초에 빨갛게 피는 벼룩나무도 무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문수사 안에 무료로 마실 수 있는 매실차가 있거든요.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서 절의 고즈넉한 풍경을 감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음 여행지인 부석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행지 서산 부석사에 왔습니다. 지금 제 뒤로 아름드리 소나무하고 그 뒤에 누각이 있는데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 풍경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신각을 보고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안개가 상당히 많이 끼고 있습니다. 제 카메라에 습기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 습기 때문에 제가 담은 영상이 제대로 표현이 될지 조금 걱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날이 어두워서 제가 노출을 조금 밝게 했거든요. 아마도 제 영상에서는 혹시라도 화사하게 보인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로 보정 때문입니다. 제 영상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날씨가 지금 많이 흐려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차장에서 처음 내려서 아름드리 소나무하고 누각이 참 아름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절 건물이 아니고 도비 다원이었습니다. 지금 날씨가 상당히 춥기 때문에 저는 도비 다원으로 가서 따뜻한 차한잔 마시고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다원에서 따뜻한 쌍화차를 한잔 마시고서 집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지금은 보호소인 느티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어둡다 보니까 360도 카메라 대신에 제 핸드폰으로 저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하각이 좁아서 느티나무는 보여주지 못하고 저만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서산으로 벚꽃 그리고 청벚꽃 트레킹을 했습니다. 보원사지에서 개심사까지, 문수사, 그리고 마지막 부석사까지 왔는데요. 부석사의 벚꽃은 다 지고, 없습니다. 문수사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도 절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심사도 왕벚꽃은 월요일까지 괜찮을 것 같고요. 청벚꽃은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봄꽃은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갑자기 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일찍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 영상을 혹시라도 참고해서 방문하셨다가 낭패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셔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 부석사는 다시 한번 와서 찍고 싶습니다. 특히나 오늘 날씨가 너무 아쉽기 때문에 꼭 맑은 날 여기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